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자, 올해 김장 본의 아니게 울며 겨자 먹기로 김장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우리 고향에 약용수 옆에 메인 농원이죠. 고향에 제 농원을 들어가는 입구 쪽 제 땅을 밟고 이제 몇 농가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최근 우측편에 있는 임야를 다른 한 분이 사시고는 기존에 밟고 들어가던 땅 앞쪽이 자기 땅이다. 지금 보시면 흰 차량 앞에 울타리 보이시죠? 길막을 해버렸습니다. 길막을.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이 연락 오셔서 길이 막혔다, 어떻게 해야 되냐, 제가 다른 쪽을 또 뚫어 드립니다. 지금 사륜 오토바이가 있는 쪽, 이쪽을 이제 뚫어서 이리로 다니시라. 그리고 저도 또 우리 외국인 친구들 농원에 일하러 보내면 편하게 다녀야죠. 그래서 오늘 지금 길공사 하는 자리에 있던 배추들 아침 일찍 뽑았습니다. 그렇다고 장비가 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다행히 좀 빨리 뽑았지만 뭐 속이 좀 그래도 찾는 애도 있고 아직 덜 찬 애도 있고. 아, 진짜 농촌에 여러분, 새로 땅 사서 오시는 분들, 개념 없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지금 울타리를 치고 저리로 다니지 못하게 했지만 남은 땅 보이시죠? 시멘트 포장이 끝난 남은 땅, 그리고 시멘트 포장 1m에서 2m 정도 사이,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자리 땅, 제 땅입니다. 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렇게 길막하면 안 되는데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되겠죠. 아, 사람 피곤하게.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주변 이렇게 등기도 안 떼보고 위성사진만 봐도 다 나오는 세상에.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저도 덤프에, 포크레인에, 측량에 돈 쓰게 되었습니다. 자, 엄손. 안 건들면 가만히 있는데 건들면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또 움직이는 사람이죠. 자, 농촌의 현실,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이제 임업활동, 농업활동 그러한 정보들 또 딱 올리기 좋은 시기에 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배우십시오. 아우, 이런 것도 흔하지 않죠. 이런 경우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제가 올린 전 영상, 전전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, 농촌의 현실,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해야 될 일들 많이들 배우시기 바랍니다.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